지금 게임 업계에서 헌법 소원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네. 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조항에 보면 누구든지 쭉 나오면서 폭력, 범죄,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하라는 게 지나치게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이 지나치게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글로벌 게임 중 모탈 컴뱃이라는 이런 게임이 있는데 영화로 나온 거 영화로 나왔을 때는 오케이. 게임물로 나왔으면 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잘 알고 계시죠? 예. 오징어 게임도 영화로 나왔으니까 오케이이지만 만약에 게임물로 나왔으면 노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 소원을 21만 명이나 했습니다. 이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다고 그랬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주라기공원 영화를 팔아서 번 돈이나 현대자동차를 팔아서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셨고요.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날의 BTS를 탄생시킨 거죠. 기생충 영화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온라인 게임이 미래 효자 산업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해서 지나치게 법적으로 올가매는 그런 해석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헌재에서 심리한 적 있습니까? 어저께 지금 접수가 된 상태고요. 접수가 됐죠? 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제와 진흥이라는 것을 잘 균형을 좀 맞춰서 헌재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e스포츠가 국가 산업, 미래 산업입니다. 제가 e스포츠법을 제정 발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게임 업계의 목소리에 헌재에서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벌써 12시가 다 됐습니다. 오후에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제가 보기에 지금 증인 채택에서 전체 회의도 열어야 되고요. 그러면 한 명씩만 하죠. 한 명씩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 하시고 여기서는 한 명씩만 해요. 그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그럼 하시고.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 하시고 박지원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먼저 주진우 의원님 3분 질의 먼저 하세요. 네, 제가 제 질의로 들어가서 제가 처음으로 그 정천대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게임물 관련해서 좀 이 사전 검열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제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아주 경사가 있었고 또 지금 K 콘텐츠가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웹 소설, 웹툰, 게임, K-팝, 영화, 예능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문화 영토가 아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토대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영화 사전 검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법이 있고 정부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직접 거는 것에 대해서는 전례가 거의 없던 시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것을 토대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됐고 그 바탕으로 지금 현재 K-콘텐츠의 전성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게임에 대해서 사전 검열제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정천혜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21만 명이나 되는 젊은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뭐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K 콘텐츠 산업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게임은 더 이상 단순 취미가 아니고 산업이자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세계적인
게임 히트작을 내면서 우리나라가 게임 업계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거 늦으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작년 5년 2개월 전에 벨리사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벨리사 시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진 의원님,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네, 네, 박지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이 박지원도 이 원장과 주진 의원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이미 게임 산업은 2030 세대의 문화고 예술이고 스포츠입니다. 제가 장관 때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 시작했고 e스포츠라는 명명을 했고 정청래 위원장이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게임 산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이 소설가도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해제되니까 9살 때 광주 5.18의 모습을 보고 5.18과 4.3의 저항정신을 글로 써서 세계적 노벨 평화상을 차지합니다. 노벨 평화상의 두 꽃인 문학상과 평화상을 우리 한국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저항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겠다고 해야지. 자, 완도하고 제주도하고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독도도 역사적으로 고지도에 우리 한국 땅이다 하니까 우리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지도나 완도군 소안면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가깝다 해서 사수도를 제주 땅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땅과 바다는 다르다 이렇게 판결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바다는 완도 어부들이 다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쟁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소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 변론은 아직 들어간 바는 없고요. 지금 서면 심리 단계로 지금 재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잘 검토를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고지도 매매 계약서 역사적으로 완도 땅인데 추자도하고 제주도 땅하고 가깝다고 제주도를 주어버리면 되겠느냐. 그렇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바다는 다르다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재에서 혹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예.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서영기 의원님 잠깐 집중해 주세요.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2002년 기준 국내 게임 시장 매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5.8% 성장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처장님? 국내 게임 시장 1조, 2조, 3조? 아닙니다. 22조의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 세계 게임 시장의 무려 7.8%를 대한민국 게임 업계가 점유하고 있고요. 게임 산업 수출액은 무려 89억 8,175만 달러, 9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문화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무려 67.4%를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설의 게임 스타크래프트 테란의 황제 임요환을 배출한 나라이고요. 지금 롤게임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전 세계에 톱입니다. 톱. 이렇게 게임 산업을 맹위를 한국이 떨치고 있는데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로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도 겪고 있는 만큼 헌재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하여튼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